자, 수방송중 기초편 유닛 28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죠. ex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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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 to arrive. 그가 arrive 도착할 거라고 올 거라고 expect 하다. ex는 받기란 뜻이고 spect는 원래 영어 어원이 보다란 뜻입니다. spect가 보다 시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는 spectrum을 통해 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밖을 보면서 뭔가 올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올 거라고 마다 기대하다. expect는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기대하다. expect, expect. 그 다음 avoid, avoid, avoid her eye. 그녀의 시선을 avoid 하다. 자, 미성숙한 어린 보이를, 미성숙한 어린 보이를, 미성숙하니까 사고 출병이 좀 많겠죠. 그래서 피하다. 어린 보이를 피하다. 같이 있으면 혹시나 곤란해질까봐. avoid, avoid. 그 다음 quite, quite. 자, quite입니다. quite. a beauty가 미인이죠. 그녀는 quite하게 미인이다. a beauty가 미인. qua, 그것은 quite이시니까. qua, 그것은 뭘까요? qua, 그것은 강조의 뜻이에요. 강조의. 상당히. 그녀는 상당히 미인이다 할 때 she is quite a beauty. quite, quite. 그 다음 pass, pass, pass exam. 시험에 패스하다. pass along a street. 길을 따라서 패스하다. 패스하다는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이죠. 시험에 통과하다라는 뜻이겠네요. 시험에 통과하다. pass exam, pass exam, pass, pass. 그 다음 meal, meal, M-E-A-L, meal. enjoy, 즐기다. 당신의 meal을 즐기세요. 밀면 들어갔다고 했네. 밀면, 냉면 말고 밀면. 오케이. 밀면을 뭐로 먹다? 식사로 먹다. 그래서 밀면이 식사가 되는 거죠. 식사를 즐기다. enjoy your meal, meal, meal. 그다음 meaning, meaning, M-E-A-N-I-N-G. meaning of the world. 자, 단어의 meaning이죠. 단어의 meaning, mean이 뜻이 뭐라고요? 의미하다고. 그래서 ing 붙어서 명사가 되니까 그냥 의미가 되네요. meaning, meaning. 그 다음 peace, guide, a guide, g-u-i-d-e, guide. travel guide 하면 여행 가이드인데 이 가이드는 뭘까? 여행 안내원이겠죠. 동사로는 명사로 안내, 동사로 안내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안내, 안내하다, 안내원. A guide, guide. travel guide, 여행 guide. 그 다음 peace, peace, P-E-A-C, peace. war and peace 하면 전쟁과 평화. 피나는 싸움을 stop, peace. stop 하니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 The peace, peace죠. 그 다음 peace, excuse, excuse, E-X-C-U-S-E. allow가 허락하다니까 놓으니까 허락하지 않은 거죠. EX는 바깥이고 Q's가 cause, cause, 이유를 나타낸 단어네요. 그래서 밖에서 이유를 찾으면서 자기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명하는 거야. 변명, 변명하다는 뜻입니다. allow, no excuse, 변명을 허락하지 않다. 변명하지 마! 이럴 때 no excuse, no excuse 이렇게 표현하죠. 변명하지 마! 이럴 때. 그 다음 blind, blind, B-L-I-N-D. A blind man 하면 뭘까요? A blind에 가려져서 눈이 먼 이런 뜻이. 눈이 먼 사람을 blind man, blind에 가려져 눈이 먼 blind, blind. 자, speed review 들어갑니다. expect죠. 자, 밖을 expect는 보다에서 온 뜻이래 있죠. 보다 밖을 척 쳐다보면서 뭐 뭔가를 기대할 때 기대하다. expect, avoid. 어린 보이 소년을 뭐 피하다. 오케이. 과 그것은 야 상당히 꽤나 이런 뜻이죠. quite. 그 다음에 pass는 통과하다, 지나가다. 그 다음에 meal, 밀면을 식사로, 그래서 식사. 그 다음 meaning, 의미하다, ing 붙어서 명사로 의미. 그 다음에 travel guide는 안내원, 안내하다, 안내. 그 다음에 excuse, excuse. 저 밖에서 이게
좀 어려웠네요. 카우즈도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원인, 이유. 밖에서 이유를 찾으면서 막 변명할 때. 변명하지 마. 영어로 뭐라고요? No excuse. 변명하지 마. 이럴 때. 그 다음에 blind. blind에 가려져서 눈이 먼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